이어서 오전장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볼 텐데요. 오늘은 한화투자증권 송도 IF 이지점의 이대희 과장으로부터 말씀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역시 시장이 지지부진하더라도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GS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자회사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도 나왔고요. 3.5%의 상승률인데요. 어떤 접근 전략이 필요할까요? 네, 금일 상승 특징주 첫 번째 종목 GS입니다. 금일 2,500원 상승한 73,900원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관심 종목으로 언급드렸던 GS는 금일 자회사 실적 개선 기대감에 강세 시현 중입니다. 최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GS 리테일, GS EPS, GS 파워 등의 자회사들의 실적 호조세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소식에 주가 강세 흐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력 계열사들의 수익성이 호전되고 있고 사업 포트폴리오 또한 강화되고 있는 GS는 최근 주가 반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밸류에이션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종목입니다. 지난 7월 이후 약 3개월가량 이어오던 박스권 상단인 7만 원을 상향 돌파한 GS는 향후 석유 정제 마진 개선과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해소에 따른 추가 상승이 가능한 종목으로 보입니다. 다음 상승 특징주는 현대차입니다. 현재 6,000원 상승한 20만 5,500원 기록 중입니다. 전일 미국 시장에서 연비 과장 논란으로 급락했던 현대차는 금일은 주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적가 매수세에 힘입어 반등 시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환경보호청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연비 표기와 실제 연비 데이터에서 차이가 발생했다며 연비 표기를 수정하라는 권고를 내렸고, 이에 현대차 그룹은 연비 표기를 수정하고 해당 차종 구매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책을 내놨지만 전일 7%의 급락을 면치 못했습니다. 금일 반등 시도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추가적인 소송 가능성과 브랜드 인지도 감소로 인한 판매 감소 가능성 등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마지막 상승 특징 종목은 KT입니다. 현재 200원 상승한 38,600원 기록 중입니다. KT는 금일 3분기 실적 호조 소식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KT 또한 지분법 주식 처분 이익과 부동산 매각 차익 등 비통신 부분의 호조와 자회사인 BC 카드, 그 스카이라이프, KT 렌탈 등의 자회사 또한 실적이 우수한 실적으로 KT의 3분기 연결 순이익은 40%가량 증가한 3,5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유럽발 리스크와 미국 대선을 앞둔 불안한 증시 상황에서도 경기 방어주로 꾸준한 주가 상승 흐름 이어오던 KT는 결산을 앞두고 유망 배당주이기도 하기에 추가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네, 이어서 하락 특징주 알아보겠습니다. 52주 최고가 경신 이후에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한국전력인데요. 고점에 대한 조정 분석도 있지만 또 원전 가동 중단의 악영향이다라는 분석이 더욱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어떤 전략 필요하겠습니까? 네, 금일 하락 특징 중인 한국전력은 현재 850원 하락한 27,950원 기록 중입니다. 한국전력은 영광 원자력발전소 5, 6호기의 가동 중단 소식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틀째 급락하고 있습니다. 원전 가동 중단으로 추정되는 한국전력의 4분기 영업이익은 3천억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이로 인해 4분기 실적 부진은 불가피하지만 신규 원자력 발전 가동으로 인한 흑자 전환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전 또한 경기 방어주로 꾸준한 상승 흐름 이어오다 금번 악재로 이틀 하락했지만 금번 조정을 계기로 21선 지지에 성공한다면 28,000원 밑에서는 저가 매수가 가능해 보이는 종목입니다. 다음 하락 특징 종목은 GKL입니다. GKL 현재 850원 하락한 31,650원 기록 중입니다. GKL 역시 실적 부진 소식에 금일 약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GKL의 3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감소한 1,300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에 못 미치는 부진한 실적으로 외국계 투자자들의 매도를 동반한 약세 시현 중입니다. 다만 10월 실적이 양호하고 4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가량 증가할 전망이기에 실적 부진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중국 관련 좋은 종목으로 보이는 GKL은 5일선 상승 흐름 타시면서 단기 매매하시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한화증권 송도 지점의 이대희 과장과 함께 상승과 하락 특징주에 대한 투자 전략 세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